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종아리가 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 전신으로 하체 특히 아래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종아리를 풀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게요. 시간을 먼저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누워주실 거예요.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발바닥, 살짝 발 도톰한 부분, 발볼부 쪽 부분에 수건을 걸어주실 거고 발목을 한번 쭉 당겨보세요. 그러면 종아리가 굉장히 뻣뻣하신 분들은 이거 자체로도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당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당긴 상태에서 하나, 그러면서 내 몸통 쪽으로 다리를 가져와 줍니다. 이때 꼬리뼈 뜨지 않게 주의할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이제 양손으로 수건을 잡고 반대쪽 골반이 뜨지 않게 다리를 살짝 열어주면서 발목을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 이제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이때도 엉덩이 뜨지 않게 주의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무릎 접어서 풀어주시고 이번에 반대쪽 할 거예요. 반대쪽 걸어놓은 상태 한번 발목을 살짝 밀어냈다가 발목을 쭉 당기면서 호흡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골반 잡고 옆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 반대쪽으로 계속 당겨주셔야 되세요.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당기면서 발목 당기고 셋, 넷, 다섯. 중앙으로 오셔서 천천히 풀어주실 거예요. 어깨 아래 손목 그리고 골반 아래 무릎을 놓아주신 상태로 한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주세요. 여기서 엉덩이가 이렇게 빠진다거나 복부가 이렇게 풀리고 어깨가 주저앉지 않게 살짝 밀어낸 상태에서 복부 잡고 마시고 우리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오셨다가 내쉬면서 한번 뒤쪽으로 꾹 눌러볼 거예요. 여기서 어깨 너무 세게 누르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그시 내가 종아리 근육이 길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다시 앞으로 왔다가 내쉬면서 후할 때 내 종아리 근육이 길어진다. 다시 셋. 잘하고 계시죠? 네, 앳, 후. 한 번 더, 다섯. 쭉 눌러주세요. 반대쪽 가볼게요. 그대로 다리를 쭉 펴주실 거고요. 앞쪽으로 살짝 오셨다가 뒤쪽으로 뒤꿈치로 내가 바닥을 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앞으로 왔다가 종아리가 많이 뭉치신 분들은 요거 자체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다 안 붙이셔도 괜찮아요. 밀어낼 수 있을 만큼 종아리를 밀어냈다가 다리 중심 앞쪽으로 오고 한 번 더 내쉬면서 후 이렇게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